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원토 낚시에서 지렁이의 사용법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토 낚시다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낚시점에 가면 요거를 많이 팝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미끼를 끼우는 방법, 청개비를 끼우는 방법을 내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처 바늘에 한 마리를 끼나 봤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위해서. 자, 요거는 입에로 다른 겁니다. 입에로 지금 바늘을 열었습니다. 입을 자체로 지금 바늘을 열었고요. 그리고 목 밑에서, 목에서 바로 이 자체를 한 마리를 또 여놔봤습니다. 이목 밑에를 바로 한 마리를 여놔봤습니다. 요거를 갖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목 밑에서 지금 바늘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약한 2cm 정도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 자, 지렁이는 지금 살아가 있죠. 다른데 지금 움직거립니다. 그쵸? 자, 요게시 자체가 지렁이 낚시할 때참 사용하기가 제일 좋은 장면입니다. 제일 좋은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늘 있는 그 자체 내에서 하고 지금 머리 부분에서 하고 이 자체가 지금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지렁이도 지금 살아가 있고요. 자, 지렁이가 이렇게 잘 움직거리고 잘 혼자서 잘 놀게 됩니다. 다른 고기들 자태도 이물감에 주지를 않고 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한또 약간의 이렇게 낚싯줄을 당겨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약한 2cm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 있죠. 2cm 밑에서 바로 바늘을 이어줬습니다. 그러고 그 바늘 완전히 다 들라 보내고 낚싯줄까지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낚싯줄까지 통과를 시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렁이는 한참 오랫동안 삽니다. 이러면은 자 한번 더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이 지렁이는 계속해서 지금 몸을 꼬고 있죠. 여기까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거 자체는 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약한 2cm 밑에다가 이 낚시를 미끼를 이어주고 그 나머지 자체를 바늘 다 들어갔으면은 바늘을 다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바늘을 다 들라보냈다 이렇게 생각됐으면은 이 원줄 자체 내에서도 원줄에서도 이렇게 그 낚싯줄을 완전히 감싸주세요. 낚싯줄을 이렇게 몸을 잡고 이렇게 울로 땡기 올려주시게 되면은 몸을 잡고 울로 땡기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낚싯줄입니다. 낚싯줄이고 밑 안속에 지금 바늘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일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투 낚시로는 참 재미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렁이를 오랫동안 낚시터에서 하는 약입니다. 낚시터에서 하는 약인데,
우리가 지렁이를 이거 만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만지다가 보면은 지렁이에 한 두세 발이 낑구고 나면은 많이 미끄러울 거예요.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끼준다 이래 하다가 보면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낚시터 갈때 백사장에 잠수에 둘러서, 비누로 봉투다든지 가져가가지고 이런 통이다든지 모래를 말란 모래만, 말란 겁니다. 추진 아닙니다. 말란 모래를 한 통을 떠가세요. 한 통을 떠가시게 되면은 미끼는 그대로 나노테 나중에 바늘에 그 달아줄 때 이게서 모래가 여기가 지금 모래가 담기 있다 하면은 여기에서 일부 한분 담아주시고 모래에 지렁이를 한번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면은 지렁이에서 그 모래가 무뚝기 때문에 자체가 미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기도 좋고요. 이렇게 잡기도 좋습니다. 바늘 낑구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요거는 내가 잘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이 설명을 하는 길에 내가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꼭 이런 박스가 낚시점에서 이 지렁이통 이게 아니더라도 비누로 봉투에 물기만 없으면 됩니다. 물기 있으면 절단 바가지 되고요. 물기 없는 모래를 아주 말란 모래를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래에 이렇게 한두 바퀴나든지 이렇게 돌리시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분명히 요 지렁이에 모래가 묻겠지. 저 모래가 묻게 되면은 다음 이 지렁이 바늘을 낑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엄청나게 수월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거는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청개비 사용하는 이 장면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드리자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께 저만의 예, 청개비에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촬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